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오기 전날 벌써 여기를 이만큼 긁고 왔더라고요. 칼로요? 네. 이게 벌어져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벌써 눈은 다 풀려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벌써 자기 정신도 약간은 반줄이 나가 있고 귀신도 많이 씌여 있는 거예요. 자꾸 웃는 거예요. 울면서 웃는 거예요. 정말 무섭잖아요.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자기가 뒤에 톡이 왔더라고요. 정신이 많이 돌아왔더라고. 근데 그 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더 소름 돋았어요. 자기가 여기를 이만큼 꺼가지고 살이 다 벌어진 거를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아당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빙의에 관한 건데 네. 이 빙의의 증상이거든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빙의 증상이라면 솔직하게 뭐 헛소리,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은 행동, 그 다음에 저희가 손님들이 오면 네.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네. 눈빛이 흐리멍텅하다든지 그렇게 있는데 솔직히 빙의라는 그 자체가 기문이라는 것도 열려있고 내 사주에 귀신사를 잘 타는 사람, 애군액살이 많이 잘 묻는 사람들, 그래서 뭐 물건으로 인해서도 빙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인해서도 빙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담자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건을 어떤 걸 들렸는지, 그 다음에 집에 뭐 안 둬야 될 걸 뒀는지,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왜냐면 상대가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만나는 데 의해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잘 통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요. 네. 사주도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쁜 거 좋은 걸 같이 타요. 부부 상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재라는 것도 내가 분명히 삼재인데 내 신랑이, 내 부인이 내 삼재를 같이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빙의도 좋은 거 나쁜 거, 상갓집에 갔다 왔을 때도 내가 상갓집을 갔다 왔는데 오히려 내 배우자가 그 빙의가 돼가지고 얹혀서 그 귀신이 얹혀서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내담자들을, 손님들을 다 상담을 해보면 영적과 과학적이 같이 가요. 영적과 과학적이 같이 간다는 게 뭐냐면 솔직히 빙의가 되는 거는 저희가 구수로 통해서, 그러니까 테마를 통해가지고 귀신은 달래서 쫓아내고 원하는 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의 생과 정신적인 문제예요. 왜냐면 거의 다 10명이 오면 저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진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거진다를 복용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귀신도 내 정신에서, 그런 게 보면 약이 환각 증세를 일으키잖아요. 네. 네, 환각, 내가 보는 시야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가 내 옆에 주위에 따라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물어보면 거진다, 그런 것들을 복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끔씩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꾸준하게 그 약을 먹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을 보든지 피디님을 볼 때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뭐 어디 한 줄 빠진 사람처럼 동태 눈깔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고 내 정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기분도 가라앉고 그 다음에 정신도 멍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어떤 26살? 25살 손님이,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밑에 울산지방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윗지방에서 이제 뭔 일 때문에 여기를 오셔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오기 전날 벌써 여기를 이만큼 긁고 왔더라고요. 칼로요? 네. 이게 벌어져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벌써 눈은 다 풀려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상담을 하잖아요. 하는데 벌써 자기 정신도 약간은 반줄이 나가 있고 귀신도 많이 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여기에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웃는 거예요. 울면서 웃는 거예요. 정말 무섭잖아요.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울면서 웃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하고 이렇게 향으로 돌리니 향만 돌렸는데도 아 뜨거워
그러면서 막 뜨거워 죽겠다고 손 몸에 손도 안 댔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정신약을 먹지 마라. 정신과 약을 먹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지 말고 지금 집에 당장 가서 치우라고. 빙의하고 이런 게 많이 겹쳐지는 사람들, 우울증 약을 먹거나 신경안정제를 먹는 사람들이 보면 꼭 집이 귀신집 같아요. 안 치워놔요. 네. 그러면 귀신이 습하고 음침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더럽고 이러는 거를. 깨끗한 집에 귀신이 앉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가서 깨끗하게 치워라.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릴 거 다 버려라. 그러고 나서 자기가 뒤에 톡이 왔더라고요. 정신이 많이 돌아왔더라고. 근데 그 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더 소름 돋았어요. 자기가 여기를 끊기 전에 여기를 이만큼 꺼가지고 살이 다 벌어진 거를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처손님한테요? 네. 이유 없이 죽어라 그랬다고.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죠. 자기가 있는데 옆에서 귀신들이 자꾸 나한테 말을 시킨다. 그래서 여기를 그어가지고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이만큼 벌어지니까 피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살이 벌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거를 보내주니까,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 친구가 서울에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꼬맨 거예요. 그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저한테 오기 전에 이렇게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게. 빙의 환자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귀신은 저희가 각각 선생님들마다 영역이 다 다르시겠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사람의 머리는 저희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빙의가 됐다 하더라도, 네, 빙의가 됐다 하더라도 귀신은 퇴마를 하면 되는 거고 정신적인 부분은 본인이 약을 줄여가고 고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과 과학적이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빙의 환자에 대해서 영적과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과학적인 힘을 빌리시는 분들은 약을 조금은 끊으시고 본인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당이었습니다.